어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탱크병 대항훈련 경기에 가서 지도에 나서는 모습이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투 상황을 가정해서 만든 그 훈련장에서 네. 탱크들이 뭐 돌진하면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탱크를 탔습니다. 그래서 직접 모는 모습이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렇게 지금 고개를 빼끔히 내밀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사실 지난 4일부터 시작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 반발하면서 이에 맞대응하는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7일에도 그 조선인민군 서부지구의 주요 작전훈련기지를 방문해서 직접 뭐 총을 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탱크를 직접 모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허. 앞서 사진들을 보니까 뭐 연방 또 이렇게 막 웃고 있고 환한 모습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었답니다. 영상 만나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심을 뒤흔들며 질풍같이 내달리는 모수의 철마들의 치열한 진격 모습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정말 장관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민군대 각 군종, 병종, 전문병 부대, 부분대들의 훈련을 많이 지도하였지만 오늘 탱크병들의 준비 정도가 제일 만족스럽다고 전쟁 준비에 대해서는 마음을 푹 놓겠다고 거듭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탱크를 탱크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귀에 들어옵니다만 어쨌든 안진용 기자님, 근데 이 조선중앙TV 보도 내용 보면 대만족을 했대요. 김정은 위원장이 왜 그런 거예요? 네, 이렇게 치켜 세운 부대는 서울, 경기, 이 수도권 지역 타격을 주 업무로 하는 부대라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 이 북한 관영 매체에 따르면 신형 주력 이 탱크들이 매우 우수한 타격력과 기동력을 훌륭히 보여준 데 대해서 대만족이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하고요. 네. 또한 우리 군대가 세계에서 제일 위력적인 탱크를 장비하게 되는 것은 크게 자부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네, 북한은 지난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도 신형 탱크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탱크를 보면은 외부를 전면 장갑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존의 주력전차였던 천마호와 폭풍호 등을 이 주력전차들을 바꾸면서 실전 배치를 이미 완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군사 전문가나 무기 전문가가 아니어서 일단 외형상에 약간의 변화는 감지됐는데 이게 이제 신형 이 탱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신형 탱크를 몰면서 뭐 아까 막 환하게 웃고 뭐 그랬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탱크를 직접 몬 게 또 처음은 아니었다네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멍서 탱크에 오르시어 저정간을 틀어잡으시고 질풍같이 내달리시는 무족의 백두산 장군. 오늘 우리 대장이 훈련 지도를 하면서 직접 탱크를 몰고 포사격을 하였는데 새해 첫 포성을 그가 올린 셈입니다. 요즘 부쩍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앞서 우리 김효성 기자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며칠 전에는 뭐 직접 소총을 직접 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번 신형 탱크를 직접 모는 모습 일종의 세력 과시 어떤 무력 과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혹시 최명기 위원장님 이 심리 바닥 뭐 어떤 걸 노리는 걸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은 여태까지 북한 지도자 중에서 최 북한 인민들한테 노출이 많은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 생각에는 저게 무슨 소용이 있지 하지만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계속 행동적인 모습을 현장에 가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직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다음에 저 모든 스케줄을 소화하는 거 보면은 아마 신체적인 컨디션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다음에 본인이 뭔가 압박을 받을 때 그게 얼굴에 잘 드러나요. 그런데 지금은 본인의 입장에서 미국의 압박도 선거 때문에 없고 그런 다음에 러시아라는 맹방을 갖다 얻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저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저렇게 북한이 최근에 잇따라 고강도 훈련하는 모습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허준 변호사님 맞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실시한 훈련인데요. 바로 특수타격 훈련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군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참수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들이 바로 유사시에 적의 지휘부 시설로 직접 침투를 해서 수뇌부를 제거해버리는 훈련이에요.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훈련이겠죠. 이게 진행이 된 건데 이게 뭐 단순히 뭐 수뇌부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항공으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네. 하늘길을 막는 항공 차단 훈련도 같이 이루어지고요. 이게 훈련 모습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예 그냥 내부 시설로 침입을 해서 수류탄을 던져서 지휘시설 전체를 다 무력화시키는 훈련을 하기도 하는데 저게 육군 특정 사령부 예하 제13 특인 여단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이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 요원들이 아예 이것만 주임무로 해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훈련 현장에 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찾아갔습니다. 네. 현장 지도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한 것은 2016년 당시 한민구 장관 이후 8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이제 저런 모습 보면 한미 연합 특전 대원들이에요. 우리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 최진범 교수님 보실 때는 일단 저런 모습도 우리 국민에게는 이제 뭔가 안도감, 든든한 안보, 튼튼한 안보를 하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도 줄 수 있고 그만큼 중요했나 봐요. 8년 만에 국방장관이 지금 방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북한이 최근 들어서 호전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뭔가 경계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런 부대를 이제 물론 저는 해병대가 더 잘한다고 보지만 어쨌든 특수전사령부 같은 경우도 참수작전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은 김정은이에요. 다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휘부를 참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수훈련이라 하면 가장 북한이 싫어하는 게 저런 훈련이에요. 지도부를 타격하는 거거든요. 네, 겁내하고. 당연히 겁내하죠. 김정은 입장에서 얼마나 저게 두렵겠습니까? 네. 아니 우리 군의 가장 정예 군인들이 김정은과 지도부를 타격해서 참수하겠다는 훈련이니까. 유사시에. 그럼 유사시에. 그러면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저기를 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원식 장관이 가서 저런 모습 보여줘야 북한 입장에서는 긴장을 하지 않겠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북한 주민들은 가능한 한 보호하면서도 북한의 군 지휘부를 타격해서 참수작전을 통해서 조기의 전쟁을 끝내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신원식 장관이 일부러 저는 저기 갔다고 보여주고 저 모습이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